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호주 제동등이 너무 예쁩니다. 내장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역시나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계속 출고 되기 시작하는데요. 본 차량 역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입니다. 역시 외장 쪽에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썬팅은 노블레스 제트 필름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후 에어댐 등은 장착을 안 해도 이렇게 예쁘다라는 거 설명 덧붙이고요.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은 기아 순정과 역시 비교할 만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디자인이 예쁘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현재 GV24호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출고한 모든 차량들 실내 리폼은 모두 다릅니다. 자, 본 차량은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은 보시다시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기아 순정에는 코튼 베이지 한 칼라만 나온다는 거요. 더불어 본 차량 작업 내역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운전석의 리얼 카본 핸들, 디컷 핸들이고요. 카본 필름이 아닌 실제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사용 시에 손에 딱 달라붙는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디컷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자, 보조석 쪽에는 현재 12.5인 터치형 모니터가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디럭스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이렇게 쿠션감, 30mm 정도의 쿠션감이 더 보강이 되어 있고요. 버킷 쪽에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할 때도 허리가 덜 아픕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목쿠션까지 해서 일렬은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 역시 비춰볼 건데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있고요.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보았고요. 2열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전체 1열, 2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1열, 2열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고요. 실내 코튼 베이지에 네이비 컬러가 나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늘 설명했다시피 아트원만의 디자인, 즉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자체 스피커, 웰컴 등 실내 등 LED 교체,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고, 송풍구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네이비 칼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작동 허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열기 또는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으며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 바닥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닥 쪽은 이렇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즉 누티크 바닥이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커버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설명했다시피 2열과 3열에는 누티크 요트 바닥 하나면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매트를 깔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물론 미끄럽지가 않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후석 쪽 비춰볼 건데요. 후석 쪽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2인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TS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 차량처럼 6인승 혹은 4인승으로 구조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본 모니터에 USB 단자, 즉 상부에 있는 모니터에 USB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자, 보조석 쪽, 그리고 후석 모니터, 그리고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후석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도 제공이 됩니다. 자, 다음은 후석 쪽으로 가서 과연 어떤 작업, 전기장치도 한 것 같은데요. 기존 전기장치와 다름을 보여주는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보시죠. 자, 후석 쪽 현재 비추고 있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둘, 그리고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최적의 6인승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앞쪽의 모니터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자, 본 차량 후석 쪽 공간,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시트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 보겠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밀면은 이렇게 많은 적재 공간, 즉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겼고요. 또 다른 수납 공간, 싱킹 공간에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자, 기존에 없었던 모드인데요. 설명드리자면은 본 차량은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100A,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휴즈 및 전기 장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무시동 히터가 없습니다. 즉 무시동 히터 없이 열선, 전동 침대 시트에 내재되어 있는 열선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넓게 트렁크로 쓰겠다. 자, 이런 모드는 아트원 유튜브 사상 최초. 옆쪽에 스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스위치는 없고요. 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즉 본 스위치를 켜면은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그 아울렛과 USB 아울렛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시험해봐야 되겠죠. 바로 테일게이트.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을 심어줘서 차박 캠핑 시에 뭐 키를 찾거나 앞쪽으로 이동해서 테일게이트를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쪽에도 역시나 누워서 충전할 경우 시그 아울렛과 USB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장치가 오늘은 무시동 히터가 빠진 상태의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만 장착을 한 사례, 최초 사례입니다. 자, 역시 매번 시연했듯이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매번 보시는 분들은 왜 매번 똑같은 영상을 올리느냐 의문도 가지시겠지만, 어차피 저희 아트원에서는 차량 출고할 때마다 이렇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전체 검수를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역시 스위치 손가락 하나로 다 마무리하는 아트원 황제 침대 시트,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열선이 현재 100A 보조 배터리에 맺어 있기 때문에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스위치 온 했고요. 그리고 등판 스위치, 언더 서포트 스위치가 있는데, 현재 언더 서포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 서포트를 펼칠 경우에는 바로 2열 좌석을 앞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들어 올려줘야 시트를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손가락 하나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캠핑 모드가 있지만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황제 차박 모드, 즉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이렇게 모니터 시청은 100A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닥 쪽에는 온열 열선 시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없이도 충분히 한겨울 차박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출고되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보내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취향 및 용도에 맞는 실내 그리고 부속들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특장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온24 채널을 통하면은 계속 출고되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같이 화창한 봄 날씨 전동 침대 시트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떠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역시 많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9인승 기준 출고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되고요. 특히 7인승 차량 릴렉스 시트를 사용하면서 황제 차박 모드도 발표를 했는데요. 7인승 역시도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7인승 기아 생산이 좀 더딘 단계로 여유있게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조 배터리만 장착한 미션 역시 출고되는 차량을 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